이번에 나코비 신상 컬러 네온 펀치 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온아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네온 사인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느낌 있는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V10번 컬러 풀코트 해주세요. 30초 큐어 해주세요. 큐어하는 동안 사용할 컬러를 미리 덜어놓을게요. 나코비 화이트 품질 소량 덜어주시고 NA1105 컬러 소량 덜어주시고 NA1107번 컬러도 소량 덜어주세요. 브런지 클리어 젤 대용으로 나코비 샵탑을 소량 덜어주세요. 큐어가 끝이 났으면은 탑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30초 큐어하겠습니다. 화이트 통젤로 장미꽃 밑에 겉잎부터 그려주세요. 살짝 두께감이 있어야 네온 느낌이 나서 평소 라인 그리는 것보다 살짝 두껍게 그려주시는 게 예뻐요. 꽃잎을 다 그려주셨으면은 바로 잎사귀도 간격에 맞춰서 그냥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덜어놓았던 NA1107번 컬러를 클리어 젤이랑 섞어서 그려놓은 라인 주변에 약간 막 그리듯이 한 번씩 터치해주세요. 굳이 화이트 라인을 깔끔하게 칠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 살짝살짝 비치는 파란색이 오히려 더 네온 느낌을 내서 그냥 자유롭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NA115번 컬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나코비 네온펀치 신컬러를 사용을 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네온펀치의 색상이 총 12종이어서 다양한 색감으로 장미꽃을 연출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일앤스타일 아티스트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